오르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르다는 가다라는 go, 위로라는 up이 만나 오르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하자라는 만능 패턴 let's에 어떤 것을 같이 하고 싶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올라가자를 영어로 말해볼까요? Let's go up. 이번엔 저산을 올라가보자를 말해볼까요? 산이 영어로 뭐죠? Mountain. 패턴에 자연스럽게 합쳐서 Let's go up the mountain.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보자는 Let's go up to the top. 이제 코스톡으로 하루 10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에 아는 단어만 추가하면 누구나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영어하는 습관, 강의에서 만나요.